투 스트라이크. 유격수 통과합니다. 직격 3피안타. 2019 한국 시리즈 천안타의 주인공은 다시 위로드의 이번 타자 김하성입니다. 스포츠 삼진입니다. 2-1로 김하성 홈런 성공입니다. 최고의 타자 키우면은 박병호가 있습니다. 박건우 올격이 세 번째 타석 잡아당깁니다. 3루 쪽 그러나 김홍근이 잡지 못했습니다. 홈으로 대달립니다. 홈. 세이프입니다. 김재호의 과감한 베이스러닝. 팀에게 4득점째를 안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점수를 못했고요. 박건우 유도로 3루 뜁니다. 지금은 나와야 돼요.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깥쪽 정수민이 잘 골라내면서 볼넷으로 1루로 밟습니다. 3고 왼쪽으로 자익수. 김기민이 다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3루 주자 그리고 1루 주자 정수민까지 들어옵니다. 윤명준 선수가 6회부터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그 브레이킹 볼을 대처가 될지. 잡아줬습니다. 1루수 호재 밑을 맞고 2루 최주환 그러나 선수가 빠집니다. 선택은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주자가 쌓입니다. 이정우의 안타에 이어서 4번 타자 박병호의 볼넷. 지금은 19사지 중격 쪽에 깨끗한 안타를 만드는 제인데스 초구를 공략해서 이정우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6대2 키움의 추격이 다시 시작됩니다. 맞았습니다. 김규민이 이렇게 이겨냅니다. 제이센즈가 뒤터치해서 홈으로 들어오는 데는 여유가 있습니다.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끝마저 타고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박세영. 오! 지금은 코스 박세영과 일루수 오재희 멈추지 잡아당겼습니다. 인디가 깨끗하게 빠져나갑니다. 대타 송성훈 1루 주자 이정우 원하는 대로 다가줄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키움의 최초 공격 이용찬 선수가 결국은 잘 막아냈습니다. 우주원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오고 잡아당겼습니다만 힘없이 뜨는 공. 오! 놓쳤어요. 이격수 김하성 다시 번트 자세 1루 쪽으로 번트 잘 됐습니다. 우주원 1루 1루 아웃입니다. 그러나 세이프. 이렇게 9회 말 두산이 무사 1루의 기회를 잡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빗 맞았습니다. 오주원 잡고 타자 주자만 아웃. 결과적으로는 희생번트 보내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라운드 안쪽으로 지금 뛰었다는 이 부분을 비디오 판독을 신청을 한 것 같은데요. 3피트 라인. 그렇죠. 예.
아, 이거는 네. 아웃이죠. 네. 아웃이고 스리프트 인정이 됐어요. 네. 오구 낮았습니다. 볼넷. 9회 말 두산 원아웃 말루 기회입니다. 말루에 정말 강했던 선수인데요. 좋습니다. 중견수 뒤로 뒤로 이렇게 2019 한국 시리즈 1차전 9회 말 오재일의 끝내기 안타 두산 베어스가 가져갑니다. 정말 중요한 경기를 두산 베어스가 잡아냈습니다. 육구째 바닥 때리면서 이 타구가 좌중간에 떠.
잡아줍니다. 1루자 3루에 네, 투수는 한현희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샌즈 선수의 그 변살타가 너무 네. 크게 보이네요. 자기가 때려치면서 중대사 펜타 3루자 허민 3루자 허민 이제 흔점차 스코어는 5대4. 이제는 정말 경기가 모르게 됐습니다. 예. 지금 김인태가 초구를 받아 쳤습니다. 왼쪽에 높게 뛰었고 좌익수 선수도 같이 해야죠. 잡았습니다. 양주에 모두 퇴감. 공은 2루 연결. 3루자 허민 스코어 경기 9회 만에 다시 출발합니다. 바깥쪽 공 흘렀어요. 공 흘렀습니다. 공 흘렀고 유지혁 한 베이스 이동. 이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주자가 득점권에 나가 있습니다. 바깥쪽 공 갖다 대면서 중대사 펜타 끝내기 주자가 홈으로 홈으로 조심스럽게 저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좌중간 코스 좋은데요. 좌중간 일단 김재환이 잡았습니다만 3원창 2루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키움 4차전 3루 타자 3원창의 2루 타로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박수 진짜 강상현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원창이 홈으로. 저희가 계속 칭찬했던 두산의 수비 이격수 김재호 선수의 실수가 나옵니다. 종아리 부상. 뒤쪽 오른쪽으로 잘 들어쳤는데 오른쪽에 떨어집니다. 반짝 맞고 박병호 홈으로 내갑니다. 홈 승부 허리 박병호가 날랐습니다. 2대1 승부인데 키움 히어로즈. 자, 첫 번째로요. 3구 잘 맞췄습니다. 오른쪽 제이 샌즈 원바운드 그리고 샌즈가 타구 방향 잃어버렸습니다. 김지호는 3루드라 홈으로 들어옵니다. 2대1 추격하는 두산 베어스 뺏길 수 있어요. 잘 맞췄습니다. 유격수 키러넘어갑니다. 박수혁 3루드라서 홈으로 2대2 동점 바로 따라붙는 두산 베어스 2루수 키워나갑니다. 이렇게 2루 주자 허경민도 홈으로 3대2 역전 두산 베어스. 오늘 경기도 초반부터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지영 선수의 방망이에서 나왔습니다. 경기 초반 시즌 초반에 나왔던 잘 맞췄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키움도 다시 반격을 합니다. 준비해보야 김하성의 방망이가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고 오른쪽 잘 맞췄습니다. 우치기아타 김하성은 재빨리 3루로 2사위에 또 기회를 만드는 키움의 상위 타선입니다. 주자 1, 3루 양현의 6구 잡아당겼습니다. 코스 좋습니다. 중기현수 좌익수 잡을 수 없는 곳 원바운드로 담장을 때립니다. 1루 주자 박세혁은 이미 3루 돌았습니다. 홈으로 큰 경기에 가간 두산의 중심 타선을 KKK 삼진 3개로 돌려보냈던 안우진 3구 잘 맞췄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3루 주자 국계성 여유있게 득점 점수 8-5 이제 점점 더 사정권 볼카운트는 3&1 바깥쪽으로 또 빠집니다. 스트라이크 존 안에 공을 던지지 못하고 있는 안우진 잘 맞췄어요. 박병호 직접 잡아냈습니다. 아 정말 잘 잡았어요. 잘 치고 잘 막았대요. 초구는 볼이었고요. 이고 빠졌습니다. 3루 주자 정수빈 득점 점수 8-6 두 점차 7구 바깥쪽 결국은 김재호가 볼넷으로 1루를 박습니다. 김상우 선수는 이제 땅볼을 만들어내면서 아까도 두 개를 이제 가져갈 수 있는 피칭으로 갈 수 있느냐 가장 타율이 높은 스윙 삼진입니다. 아 김상수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아웃카운트를 하나 잡았습니다.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밀어내기 힛 바이 피스볼 점수 8-7 이제 한 점 차 밀었습니다. 유격수 글러브 스치면서 두 명의 주자가 이렇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9-8 역전 두산 베어스. 조상우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볼만 3개 4구도 빠집니다. 오늘 경기 두 번째 부상 안으로 기회를 잡고 부상 되었어. 오늘 두산의 8번째 투수 이용찬 엉망이 되고 좋다고 루켄 삼진 하지만 키움 히어로즈가 9회 말 극적인 동점을 만들었습니다.